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요즘에 아이돌 그룹들 반응 영상 많이 찍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는 뉴진스 관련된 영상들을 좀 올렸었어요. 제가 최근 뉴진스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하게 된 이유가 제 취향의 음악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하우스윗은 마이애미 베이스였고 슈퍼내추럴은 뉴잭스윙을 갖고 왔습니다. 저처럼 힙합을 오랫동안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마이애미 베이스, 뉴잭스윙 같은 장르들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하는 장르라서 장르들에 관련된 추억들도 되게 많고요. 특히 마이애미 베이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도 미국의 R&B 음악들을 좀 보면 그 서서히 갖고 오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지 확실히 그 여파가 있는지 한국 이외의 나라들, 다른 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아이돌 그룹들도 마이애미 베이스 성향의 음악들을 갖고 오는 움직임이 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청할 영상은, 저는 이제 이 그룹을 처음 알게 됐고 유튜브 추천 영상으로 인해서 알아보니까 필리핀의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니라는 걸그룹을 저는 우연하게 알게 됐습니다. 6일 전에 이분들이 공개한 Cherry on Top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도 마이애미 베이스가 있다. 사실 지금 한국의 계절은 여름이고 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장마, 뭐 동남아로 치면 우기 같은 계절인데 습하고 무덥고 끈적거리고 민감해지고 이럴 때는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시원함을 찾곤 하는데, 솔직히 흑인 음악에 있는 여러 장르들 중에 가장 시원하다고 할 수 있는 장르는 마이애미 베이스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마이애미에서 탄생된 장르가 마이애미 베이스라서 저는 이 Cherry on Top을 듣고 마음이 너무 시원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분들이 누군지 제대로 몰라요. 하나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유튜브 추천 영상으로 인해서 영상 하나를 이렇게 찍게 되는 First time reacting 하는 비디오가 될 것 같아요. 비니라는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 Cherry on Top에 대한 저희 생각들을 지금부터 영상을 시청을 하면서 솔직하게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m. 목소리 이분 너무 좋다. 확실히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쓰는 언어가 타갈로그어랑 영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영어권 국가니까 마이애미 베이스 같은 장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바이브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딱 첫 소절만 들어도 딱 느낌이 오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의 음악들을 생각하잖아요.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의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멜로디보다는 큰 성숙한 느낌이 좀 나. 한국은 확실히 좀 10대들, 티네이저들의 음악을 좀, 그들의 감성들을 베이스로 음악이 나오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확실히 비니의 Cherry on Top 같은 이제 멜로디를 들으면 약간 20대 이상의 음악들? 예. 네. 멜로디 너무 좋다. 그냥 본토의 흑인들이 가지고 오는 마이애미 베이스라고 생각해도 믿겠어요. 그냥 바이브만 생각해보면. 그래도 요즘 아이돌 그룹들의 트렌드의 감성에 맞게 편곡은 조금 다채롭게 꾸며가네요. 좋다. 시원시원하네요. 이런 그룹의 음악을 들으니까 최근에 제가 K-POP에서 주목하는 그룹이 키스 오브 라이프 같은 그룹들 생각나요. 키스 오브 라이프가 이런 바이브의 음악을 가져와도 잘했을 것 같아.
뉴진스는 마이의 베이스를 갖고 와도 자신만의 감성과 발성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정통 흑인 R&B 무드를 그냥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 굉장히 성숙한 느낌들이 많이 들어. 뭐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오. 후. 제가 근자에 뭐 다른 아이돌 그룹들 포함해서 들었던 마이웨이스 음악 중에 가장 90년대 느낌이 제일 잘 맞아. 그건 사실이에요. 아 진짜 2024년에도 제가 90년대 막 2000년대에 즐겨 들었던 마이웨이스 바이브를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좀 되게 신기해요. 이 곡을 듣고 깜짝 놀래서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 옛날 감성이 있네. 보통 마이웨이스의 대표곡들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저메인 듀프리가 프로듀싱한 고스트타운 DJ의 마이브 같은 곡이나 뭐 칸디의 Don't Think I'm Not 같은 이제 곡들, 특히 R&B 기반에서의 마이웨이스의 대표곡들 이제 막 생각이 나거든요. 그냥 그때 감성들이 잘 나는 것 같아. K-POP에서 뉴진스가 마이웨이스 갖고 오는 것도 너무 좋았고 흑인 아티스트들의 발성이나 그들의 문법대로 안 따라가고 뉴진스 감성으로 한번 이렇게 재해석을 해서 내놓은 것도 너무 좋았지만 레트로한 바이브를 제대로 살리려면 뭔가 누군가는 90년대, 2000년대의 감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제대로. 저는 비니의 체리 온 탑은 진짜 완전 레트로 무드를 확 확실히 갖고 온 것 같아. 제가 뭐 한국인이라서 K-POP을 들으면서 이 곡을 또 비교하면서 듣게 되는데 뭐 누구 수준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각자의 매력들이 있는 거죠. K-POP은 확실히 좀 진짜 완전 영블러드, 진짜 젊은 세대들을 어린 티네이저들을 위한 음악들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확실히 이 Cherry on Top은 멜로디나 바이브가 좀 성숙한 느낌이 나. 약간 20대 이상의 음악? 아니면 혹은 30대 음악? 약간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느낌으로 전 다가왔어요. 물론 신선함은 표현하겠지만 힙합이나 R&B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들어온 사람인지라 그래도 조금은 성숙한 점이 좀 느껴지는 음악이 좋거든요. 어쨌든 필리핀이라는 국가 자체가 뭐 타갈로그어도 쓰지만 영어를 쓰는 국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유행하는 어떤 음악적인 바이브를 저희 한국의 K-POP 아티스트들도 잘 표현할 수 있겠지만 확실히 영어권 국가가 조금 더 가깝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장점이 이 뮤직비디오에서 좀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개된 지 6일 만에 지금 조회수가 830만이 넘었어요. 곧 1000만 임박인데 야 댓글 보면 여기 8만 개가 넘거든요. 엄청난 반응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빈이라는 그룹을 이 단 한 곡으로 알게 됐지만 이 그룹이 혹시 뭐 다른 흑인 음악 같은 음악을 만드는 그룹인지 한 번 더 찾아볼 것 같아요. 저 이 곡이 굉장히 꽂혔기 때문에. 아이돌 그룹들이 최근에 마이웨이스의 음악을 가지고 온 사례들 중에서는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